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정의연대는 북한 정권이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있지만 주민의 인권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중국은 탈북 난민을 강제 북송하는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는 이날 탈북민들이 연출한 퍼포먼스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선 미국과 호주에서 온 인권운동가의 발언과 탈북민의 사례가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